청계천 물줄기 끝자락에 있는 청계천 문화관. 이곳에 수도권 육류의 70%를 공급하는 마장 축산물 시장의 이야기가 담긴 전시회 서울의 푸죽간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50여 년 동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온 마장 축산물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작년에 마장 축산물 시장의 역사와 시장의 사회경제적인 구조 그리고 시장의 특징적인 건축물을 실측하고 그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그리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구술 조사해서 발간한 생활문화 자료 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전시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장동은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의 말을 담당했던 살고지 목장의 수말을 기르던 지역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원래 농사지대였던 마장동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 수집가인 간송 전형필의 땅으로 이곳에서 대규모 농사를 짓던 김씨 일가의 80여 년간 생활상이 소개됐는데요. 당시 소작료를 지급했던 영수증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1937년에 신석동에 있던 숭인동에 있던 가축시장을 마장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울에 최초로 도축장이 들어선 것이 1909년. 도축 폐수의 처리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마장동이 최적합지로 지목되면서 오늘날의 마장 축산물 시장이 자리한 건데요. 이 밖에도 1960년대 힘든 노동자들의 지친 배를 채워주던 왕십리의 유명한 해장국집 대중옥을 재현해 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참 맛있었어요. 고기 고소하고 고기 같았어요. 일두 백미라 하여 소 한 마리를 백여 가지의 판매 부위로 나누는 발골사들. 그동안 노출을 꺼려서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작업 과정을 최초로 공개해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좀 막았습니다. 드러내기 참 힘든 그런 직업이었었기 때문에 나부터 망설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역사의 깊은 것을 또 우리가 드러내서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상인들을 설득시켜서 그냥 다 자료를 내놓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소랑 돼지 발골 과정이 영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평소에 전혀 접할 수 없었던 희귀한 영상인 것 같아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집이 성수동이어서 고기 사러 마장동을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고기 제가 평소에 사던 그 시장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새롭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서울의 대표 축산물 시장을 엿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 서울의 푸죽간전. 이달 중순부터는 강연회와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마장 축산물 시장의 생생한 현장에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